많이 보러 다녀? 뭐가 답답해가지고 많이 보러 다니셨어요? 아니요, 이게 뭔가 좀 여기저기 그래도 좀 다녔다. 왜? 답답했거든. 아니, 예, 그래서 뭘 하려 그러면 땡? 하려 그러면 땡? 자꾸 탈락, 탈락, 탈락 이러거든요. 네. 뭔가 지금 하려 그러는 게 지금 있죠? 뭔가 탁! 뭔가가 보여요. 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탁탁탁 걸리는데? 네. 나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작년, 응? 네. 21년이죠? 네. 21년. 하고 20년? 한요 사이로 집안에 누가 가신 분 계세요? 지금 본가랑 연락을 좀잘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게 지금 있거든, 보이거든요, 네. 제가? 약간 그런 탓도 지금 없지 않아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지금 집의 장손인가?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 장손한테는 위에 뭐 누가 있던 본인이 장손이기 때문에, 아르라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장손인데, 친가랑 연락을 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걸 몰라, 지금 거기 상황은. 네. 그래서 정말로 누가 가셨는데 내가 못 갔지. 그러니까 더 서운하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해 5년을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나이가 지금, 자, 이렇게, 이런 나이라면은 네. 모 아니면 도예요, 완전. 좋으려면은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던 거 있죠? 네. 잘 풀려, 그러니까 지금 한몇번 앞에 내가 탁탁탁 돌풀이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넘어지지만서도 그래도 한, 음력 생일로다가, 그달딱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씩 하나씩 보일 거예요. 여기서 앞뒤로. 한, 4월? 이렇게? 그때쯤 되면은 뭔가 그래도 두각은 보일 거예요. 더 이상 자빠지고 이런 건 없을 거야. 근데 뭔가의 준비는 필요할 거예요. 그건 뭔 말인가 지금 모를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뭐 자존심도 겁나게 센 사람인데 지금 친구들을 만나기는, 코로나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친구들을 만나기는 만나요? 잘안 맞는 그치. 네. 뭐 이거 다 해놓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딱 해놓고서는 보내요. 막 내가 딱 준비를 딱다 해놓고서는 딱 그거 만날 거지? 네, 그쵸. 완전 지금 이른다. 내 자존심이 어떤, 내가 누군데, 어? 이런 거 보여줄까 별로 싫은 거야. 항상 내가 리더였고, 내가, 앞잡이였고, 네. 내가 뭘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더 썼어야 됐고, 항상 내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네. 지금도 근데 내 친구들은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맞죠. 내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잘 하고 있는 줄 알죠? 그쵸. 될 거예요, 근데. 근데 약간의 지금 시행착오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이유는, 뭔가 자꾸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외갓집, 그럼, 외줄로, 외갓집요? 외갓집 쪽에서는 그럼 지금 뭐, 따로 뭐, 크게 뭐, 좀 약간 아프신 분이라던가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거의 지금 친가나 외가나 거의 제가 다 연락을 왜다 그래? 자존심, 뭐, 왜? 이렇게 부모님 엄청 좀 크게 다툰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 이것 살고 때문에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지. 막 아빠, 그러니까 본인도 아빠 있죠. 네. 어쩔 수 없네. 이것도 그냥 시간이 뭐 어떻게 지나고, 근데 어쨌거나 본인이 이거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부모님한테도 내가 이겨야 되는, 네. 보여준다. 이거 지금 일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이글이글 해요, 그냥. 응? 여기 보면은. 난리 났네, 그냥 아주. 막 기운이 완전, 그러니까 내가 막 올라와요. 막 뜨거워. 근데 진짜 이런 마음으로다가, 한다면은, 이거 진짜로 누가 말리겠어. 못해. 못 말려. 끝까지 본인은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올해 안에 이건 분명히 되는데 하는데 네. 올해 안이 아니라 네. 올해 안 상반기 안 넘어가 분명 상반기 안 넘어가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본인 못 있어. 그 전에 무슨 수를 내서라도 내가 진짜 하고 만다 이러거든. 네. 그리고 그 소리 들으려고 왔잖아. 그쵸? 아,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뭐 타로 이런 것도 한번 뭐 그런 것도 그냥 봤기도 했고. 네. 근데 타로에서도 본인 그렇게 쓸 거야. 그렇게 나왔을 거야. 분명. 내가 여기 또 타로 있거든요. 뽑으면 뽑아. 나중에 뭐 카메라 끄고 내가 뭐 서비스 봐주면 돼. 그러건 그렇게 뭐 하면 되고. 근데 지금 본인 뭔가 몸 있죠. 몸 상태는 다 지금 뭔가 괜찮아? 아니 좀 계속 좀 이따가 건강검진을 빨리 가. 뭐 지금 이래가지고 뭐 다 지금 뭔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뭘 하겠다는 건데. 내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뭔가 지금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혼인 나이 딱 이 나이에는 무조건 진짜로 딱 진짜 뭐 아니면 또 이거거든. 네. 정말로. 근데 잘 잡아야 돼 무조건. 어 분명 잘 잡아야 돼. 이때는 뭐라도 문서 네. 분명히 다른 건 모르겠어. 문서는 분명히 잡아. 어 딱 그거는 딱 변함 없을 거예요. 문서는 딱 잡고. 그리고 본인 이거 때문에 뭐 모든 거 지금 다 그냥 어 다 그냥 가드같이 다 쳐놓고 이것만 향해서 그냥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그렇게 응? 챙겨야지. 응? 나중에 호랑이가 힘 다 빠져가지고 먹이도 못 먹고 막 그럼 어떻게 하고. 할머니가 그럼 나 밥은 먹니? 잘 먹니? 이래. 아 그래요? 응. 밥이라도 좀 잘 챙겨 먹고 그래야지 마. 네. 뭐 무서워. 그쵸, 밥 잘 안 먹죠. 그래 좀 생겨다가 먹고. 아니 밥 해가지고 아니 햇반이라도 사다가 먹어가지고 응? 계란 해가지고 먹어 좀. 네.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힘은 없는데 운동 아참 안 돼. 좀 안 돼. 이 사람들이 진짜 다 응? 언제까지 청순인 줄 알아가지고 안 돼야. 어쨌거나 준비하는 거 뭐 사업적으로다가 어 재물로다가 이런 그런 거는 내가 성공한다 어쩐다 이런 거는 이제 시작은 분명히 해. 그러고 이제 어차피 본인 뭐 어떻게 알다시피 뭐 이제 이런 거는 신점을 떠나서 첩술에 분명히 배부를 수는 없어. 그렇죠. 한 본인 한 그래도 그냥 기간은 내가 한 얼마나 좀 얼마쯤 있으면은 어 되겠다. 얼마쯤 생각을 해요? 기간은? 아 그걸 딱 년? 정확하게. 뭐 1년 아니면 2년 막 이런 거.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걸 거기서 저한테 만족이 오면 그때 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딱 벌려놨어. 네네. 그런데 벌려놨는데 뭐. 어느쯤 정도 뭐 6개월이다 아니면 네. 1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때 언제쯤 되면은 아 이제 좀 뭔가 활성화가 된다 내 이제 좀 재미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네네. 만족이 된다 그게 저 기간 아예 안 정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만족하면 그때서야 그렇게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 혹시나 이제 함께 막 그 불 갖고 막 급하고 막 이러고 내가 막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응? 고생했는데 라면 네. 이제 뭘 다 포기하고 막 온갖 이런 생각이 본인이 들면서 그냥 빨리 또 본인이 막 불같이 막 타올라다가 또 막 꺼지는 그럴까 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뭐 몇 개월 이거 가지고는
낙담하지 할것같으면아예시작도말을해그제가그늘기간을정해놓고이게해가지고그래서그러니까고점에아못찍으면저는계속스트레스받아있거든요그래서없어그없애고그냥제마음에그래서지금없다고말을하는거야그래맞아그러니까완전 막몰랐다고했잖아조금진짜그거같은기간동안에아우씨팔응네이러면서아우씨이러거든네그러니까이번에는정말로내가막부모님하고내가이제이렇게까지아빠하고막이렇게까지하면서도친구들도지금안보고다지금얼마나지금딱진짜하이에나처럼진짜그러고있어그치그러니까그만큼딱알지다지금이렇게하고있으니까칼을지금열심히갈고있잖아해야지그리고지금나이가그렇잖아다른친구들이지금다그래도막일하고막지금그러고있잖아나이제정말이제뭔가나이제는일어나야지날아야지그치뛰어가야돼지금이나이면 소근있어가지고웃기는 그러하니그리고그진짜더구나특히또때마침딱그런운은진짜이종이짱이건딱들어와가지고있으니다행이야지금약간초반이라약간뭐내가성격도급하고욱하고막이러하니그런거고또이제뭐그거는 어떤부분은내가꺼지면내가얘기해줄게 분명히숙준이있거든그러하니까그런얘기는해주고자꾸하다보면구설이좀많이그치딴사람보다구설이많은것같아요구설뭐그거는옛날에뭐학교다닐때부터안그랬나뭐그 그러니까이렇게생각하면돼요이거는어쩔수없어이건고질병이거든요이거는그러니까안고쳐지거든이거는이걸시작하잖아요하면서가면갈수록이거는없어지는소멸은아니야솔직히근데좀잦아져요그래서좀하는것도있어요사람들이막머리시작하고근데이렇게생각하면돼내가그냥얼마나잘났으면은니네들이이렇게나를질투를하고시기를하고내가그만큼잘났다그래이러면돼 나를이렇게잘막씹고뒤에서막이렇게그렇게할동안에너네들은똑같이그럼나랑똑같이그렇게뭐따라를하던지뭐어떻게노래하게하던지좀해보는가아유이제빙신들이러면돼뭐잘나갔뭐잘났다고진짜아이고바보들이거든솔직히안그래뭐잘났다고이게질투야자뭐그렇다고해서뭐본인뭐완전뭐키도크고뭐얼굴도완전잘생기고뭐그런것도아니잖아돈이엄청많고뭐이런것도아니잖아그렇죠 하나라도돼야돼미안합니다 자그러니까이제그런이제사람들이이제있어요저도마찬가지로되게구설이되게많고지금도뭐뭐그게있어요근데실상어떻게딱이걸껍데기를까서보면은뭐없어요없는소리만들어서지어내서막하기도하고이상한사람이되어있는거예요어느날갑자기누구한테얘기를들어보면그렇죠 희한하죠근데그냥이게나를그냥놔버리더라고요 나진짜어느정도되니까그래서그래내가그렇게잘났니내가부럽냐아이그래해봐라언제까지이렇게되고와아직도나한테관심이있냐와대단하다고맙다그래라 이렇게되는거있죠그게편해요사실그냥나를놔버리는게편해또그만큼의배포도있어야돼요쪼잔한가봐요지금쪼잔하네자이제준비는다된거같아총알장단은다됐다이것도한번뽑아볼까 자편인사자지금자
왼손. 왼손이요. 당기. 그냥 딱 집어줘요. 빼지 말고. 됐어. 근데 꼬라니가 자꾸 왜 그랬대 사람들이? 저 오케이 좋아. 자, 그럼 한 번 더 해봐. 이거는 아까도 그랬는데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좀 기니까 컴퓨터 탁 아웃되면은 설명을 해줄게. 네. 아까 이제 내가 뭐 왜 구설이 따르고 이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면은 딱 걸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숙주가 있다 그냥 그랬어. 네. 그 숙주가 여기서 나 딱 그냥 바로 보이는 거야.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5반기 이걸로 뽑았으니 알려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잘 됐네. 그리고 된다. 걱정 하지 말어라. 노란색 봤죠? 괜찮아. 어떻게 뭐 또 이거 말고는 뭐 궁금한 것도 있을까? 저요? 아버지랑 관계 엄청 안 좋거든요. 그치. 이게 뭐 일단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본인이 그러기 전에는 계속 이거 똑같아. 다음 유통이야. 서로 진짜 장난 아니네요. 정말 아빠도 네 아빠도 호랑이 본인도 호랑이 같아. 완전 둘 다 맞아요. 아유 근데도 아빠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냥 우려되고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겠니? 나중에 똑같은 아들 낳아봐라 이제. 응? 그때 날 거야. 건강 저 뭐야 건강검진 오늘 뭐 가가지고 빨리 예약해. 나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응. 집 어디야? 해운대요. 그럼 여기 어디야? 여기 바로 여기 병원 안에죠? 큰 거. 네. 가. 말 나오기면 진짜 바로 가요. 바로 가라는데도 분명 뭔가 이유는 있어. 아니 뭐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거면 묻지. 막 병원 그거는 병원 가서. 그럼 병원 가서 물어봐. 난 몰라. 나 의사 아니야. 뭐 크게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뭘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 뭔가 한번 뭐 이렇게 살짝 페스티벌이야 그냥 액땜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구설도 이제 사고도 많거든요. 제가 교통사고도 좀 많이 나가서 이게 아마 이제 띠가 범띠 막 이제 띠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큰 호랑이가 작은 호랑이 당연히 놀리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설명이 길어. 이것도 해줄라 그랬어. 설명 짧게. 근데 아까 대면은 하고 궁금한 거는 이게 뭐 그것도 없지? 네. 해요. 답답해서 왔으니까. 갔다 본 건 진짜 답답한 건 이거였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됐냐. 응? 그거니까. 팩트는 어쨌거나 오케이고. 숙주가 뭐 때문이냐. 이제 이거. 그치?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